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1년 10월 31일 1회 경마 조철의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이제 금요 경마, 토요 경마가 끝났고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뭐 가수 이용의 노래가 생각나는 그런 날인데요. 10월의 마지막 날, 1회 경마. 오늘 그 제주도에는 비가 좀 촉촉하게 왔는데, 내일 10월달 마무리 잘 해보겠습니다. 어제 금요일만큼은 못했지만, 오늘 토요일도 뭐 그런대로, 그냥. 자, 메인 승부 3개 잡았고요. A급 승부 1개 잡았고, 1, 3착짜리가 한 두어 번 나온 게 또 조금 아쉬움이 남는데, 일단, 제주 일경주, 6번 명작품, 5번 광해 전차, 6번, 5번, 8.7배짜리, 대끼리 꺾고, 적절한 배당으로 스타트 했고요. 자, 두 번째, 제주 이경주가 첫 승부로 들어갔는데, 야, 요거, 7번, 5번 주력에 7번, 10번 방어, 딱 두 방 때렸는데, 야, 그 5번이 왔다 갔다 하면서 못 왔습니다. 7번, 10번 본전하고 말았고요. 서울 4경주 메인 승부에서 한 준 상한가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번마 정문 프린스 놓고 아나짜리 하나 찍어 먹자. 예, 백판짜리였죠. 점 두 개 찍혔습니다. 김옥성의 5번마 기타리스트 쌍복식 3번 5번 43.0배짜리 메인 승부로 시원하게 한방 갖다 꽂았죠. 대끼리 팔렸던 4번마 송암 플레이어 이런 거 완전히 꺾고 들어갔던 승부처기 때문에 짭짤한 승부였다라고 생각이 되고, 자, 바로 다음 또 제주 메인 승부. 자, 요것도 대끼리 꺾고 8.7배 짭짤한 배당으로 왔는데요. 쌍승식은 뭐 뒤집혀 갖고 31.8배가 나왔습니다만은, 자, 조철의 주특기죠. 필요없는 팔리는 빨갱이들 싹 꺾고들 들어가는 승부처이기 때문에 배당은 8.7배밖에 안 됐지만 남는 게 있는 장사였고요. 또 제주 5경주 어제에 이어서 오늘 토요 경마도 제주는 거의 싹쓸이 했죠. 1경주, 2경주, 4경주, 5경주. 자, 7번 청산수 놓고 3번 1급 비상 11.8배짜리 또 짭짤하게 한방 갖다 건져 먹었습니다. 삼복승 6번 정면 승부까지 해가지고 짭짤하게 돌돌말이 먹었고요. 자, 제주교차 6경주도 또 적중이죠. 제주교차는 3경주 하나 빼고 몽땅 또 싹쓸이를 했습니다. 요번 제주 6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또 1번마 대장대부가 대가리 팔리지만 노리는 딸라박스 하나 있다. 정확하게 2번마 황룡신화를 우리 메인 승부에 대가리로 놓고 2번 5번 1400리 21.1배 삼복승도 13배 짭짤하게 또 배당으로 건져 먹었습니다. 자, 아무튼 어제 오늘 또 뭐 항상 그렇듯이 조철의 제주경마 잘 때려 먹고 잘 맞추고 있습니다. 뭐 다음 주 제주 경마 또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10월 마지막 날 10월 31일 1회 경마죠. 자, 10월 31일 1회 경마 승부처. 자, 과천 3489. 과천 3489. 부산은 3경주, 4경주, 5경주. 자, 요 중에 메인 승부가 대상경주가 하나씩 들어있는 8경주와 9경주고요. 부산도
4경주와 5경주. 자, 요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2021년 10월 31일 일요경마 첫 승부처 과천 3경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북산 5군 1200 핸디캡. 자, 레이팅 35까지 마필들이 나오는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첫 경주부터 달러 박스 한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그놈을 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일단 3번 마 유쾌한 선택, 5번 마 원지, 3번, 5번. 자, 요렇게 두 마리가 최저배당으로 팔리는 경주죠. 2착 승부는 한 3번 마 유쾌한 선택. 자, 하지만 1000m 경주에서 1200으로 늘었고 6군에서 이제 5군 승군전이고요. 3번 마 유쾌한 선택. 거기에 이 5번 마 원지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승군에서 올라와서도 꽤잘 뛰었습니다. 하지만 한타가 부족한 모습으로 3착. 자, 이 마필은 마필이 조금 왜소하고 거기에 좀 아직까지 어린 마필이라서 그런지 약간의 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유쾌한 선택, 5번 원지, 요두 놈이 조금씩의 불안감을 갖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이번 3경주는 오늘 첫 번째 달러박스 승부 경주인데요. 한 마리, 아나짜리 한 마리를 노리는 그런 경주가 되겠습니다. 한 마리 좀 힌트를 드리면, 휴양 갔다 와서 공백이 좀 있었는데, 이 마필이 우전지죠, 우전지. 오른쪽 앞다리가 좀 파행기가 있어가지고, 좀안 좋았었는데, 말끔히 나갔고 와서, 상당히 날렵한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한 마리.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필인지 조금만 살펴보시면, 직전 경주에도 조철이 노렸던 그런 마필이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달러박스. 3번, 5번, 최저배당을 깨러간 한 놈을 노리는 자, 그런 경주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3경주, 오늘 첫 승부. 깔끔하게 또 코를 뚫고 가실 테니까요.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바로 연타로 4경주입니다. 4경주.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 레이팅 50까지의 마필들이 뛰는, 국산 4군 1400. 자, 요번 경주는 대가리 놓고 후차,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가는, 그런 경주입니다. 직전 경주 KR 컵 마일, 센 놈들 틈에 나가서, 그래도 꾸역꾸역 잘 뛰었습니다. 하만시기가 기승을 한 4번 마 스팟 플래터. 자, 이거 멀로 기수가 탔으면 제가 이거 뒤로 돌릴라 그랬는데, 자, 하만식 기수가 탔기 때문에 대가리를 인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요번 경주 승군 올라온 마필들도 많고 잘 나가는 그러니까 걸음이 좀 늘어가는 그런 마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자, 4번 마 스팟 플래터를 대가리로 놓고, 자, 요번 경주는 찍어먹기 한 방인데, 자, 이런 거, 대가리 짜리 놓고는 찍어먹기 들어갈 때 뭐가 중요합니까? 구멍수를 많이 압축을 하는 게 중요하다. 팔리는 인기 마필들, 불안한 인기 마필들을 꺾어가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불안한 인기 마필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후차권도 혼전 접전입니다. 뭐 최저배당이라 봐야 뭐두 배, 세 배, 네배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요. 전부 불안한 그런 마필들 있기 때문에
자, 요번 경주는 4번마 스팟 플래터를 놓고 한번 찍어 먹기가 들어갈 만하다. 제가 이거 일일이 마필 단평을 할 필요가 없는 게 6번 이글 아이, 멀로깃의 6번 이글 아이, 송재철의 8번 마 챌린지 삭스. 자, 요두 마리 빼고는요, 전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4번 마 스팟 플래터가 빠지면 못 먹는 경주지만, 4번 마 스팟 플래터만 이상 없이 들어와 주면, 요거 승군마 중에서 한놈 갖다 때려 먹는 경주인데요. 자, 승군마들이 상당히 많다 그랬죠. 자, 많은 승군마 중에도, 자, 이번 경주 게이트도 그렇고, 기승기습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아주 최소한 한 열, 한 두세 배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뭐한열 배까지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자, 요거 4경주는요, 4번마 스팟플래터, 대상경주 센 놈들하고 뛰어가지고, 걸음을 늘리고 온 4번마 스팟플래터, 자, 카우보이 칸 새끼. 자, 요거 마필 가격도 비싼 놈입니다. 자, 4번마 스팟플래터 대가리 놓고, 요번 경주 무조건 딱 걸린 한 방. 마필 단평을 안 해드리는 거는,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6번마 이글아이나 8번마 챌린지 삭스. 자, 요거 두 마리 빼고는 전부 어떤 놈이 들어와도 이상할 게 없는 그런 경주다. 자, 요런 거 조철이 좋아합니다. 필요 없는 인기 마필들을 싹 꺾을 수 있기 때문에. 자, 4번마 스팟 플래터 놓고 찍어 먹기 예측권 10장. 자, 아나짜리 한 방에다가 시원하게 완장으로 또 갖다 조지면서, 자,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메인 승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과천 8경주하고 9경주인데요. 자, 이제 요것도 재밌는 경주. 재밌는 경주. 조철이 노리는 대상 경주가 또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장 대 오픈 1200으로 열립니다. 2세 암말 순말들이죠. 암말은 53kg, 순말은 55kg. 자, 요거 뭐 우리한테 한글화 해줬던 놈들 많이 나옵니다. 4번마 원평가속. 그다음에 8번마 승부사, 뭐 6번 퍼플 K, 7번 아스펜 태양, 그다음에 5번 벵칼 프린세스는 직전 경주 우리가 빼고 또 한구라 했던 메인 승부로 원평가속이었죠. 한구라 했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좀더 이뻐 보입니다. 자, 요번 경주 다시 한번 1200 농협 중앙회장배. 자, 일단 인기 대가리는 7번마 아스펜 태양이 팔립니다. 아스펜 태양. 자, 문세영 기수죠. 자, 주행검사 대가리에 데뷔 이전 모두 깔끔하게 쌍머리, 외곽 2, 3선 돌면서 깔끔하게 들어왔는데, 자, 과연 7번마 아스펜 태양이 인기 대가리가 맞겠느냐? 자, with distinction 새끼인데요. 박남성 마주코. 자, 과연 7번 아스펜 태양이 대가리겠느냐? 아니면 메니피 새끼 또 6번마 퍼플 K도 직전 경주 걸음이 기가 막혔죠. 데뷔 전에 2차게 두 번째 경주 루키 스테이크 나가서 4차. 직전 경주는 아예 대차로 벌리면서 또 대가리 쳤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마 승부사 역시도 직전 경주에 우리가 2번, 5번 승부사의 질주대로 5배짜리로 또 완장으로 갖다 찍어 먹었던
그런 마필이고, 안쪽에 4번, 5번, 직전 경기에 우리한테 한구라 해줬던 마필들이죠. 컴플리트 대가리에, 뱅카리, 불방울이 최저배당으로 가지만, 자, 우리 주격 한방 원평 가속이었습니다. 제가 월요일 날 힐링 라이브에서까지, 자, 이거 김용재 마주님 거라 그랬죠? 김용재 마주님. 제가 누구라고 말씀 다 드렸죠? 이거 김용재 마주님. 제주도의 세화꽃 승마장에, 김용재 마주님의 마필. 월요일 날 제가 벌써 여러분들께 한구라 마법 말씀을 드렸죠. 인기 4위로 팔렸기 때문에 배당도 짭짤했습니다. 그런 대로 딴 놈들 막 3배, 4배 팔릴 때 5.7배까지 떨어졌어요. 그래도. 그래도 3배, 4배짜리가 아니고 5.7배짜리 꿀배당 한 방이었죠. 자, 5번마 벵칼 프린세스도 결코 무시 못할 마필입니다. 지금 요번 경주가 4번 원평가소, 6번 퍼플케이, 7번 아스펜태양, 8번 승부사, 4번, 6번, 7번, 8번 전부 순행형 각질들이고, 자, 물론 따라가도 되는 걸음을 보여준 놈은 7번 아스펜태양이다. 나머지 4, 6, 8은 선행 승부가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경주 이렇게 왔다 갔다 대가리 좀 굴려야 될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자, 이미 조철의 머리에서 빠다다닥 다 돌아갔다. 자, 그래서 조철은 인기 대가리 7번마 아스펜태양이 아닌 다른 놈 달라박스 아나짜리가 요번 경주는 쌍머리까지 치는 그런 그림으로 보기 때문에 7번마 아스펜태양, 자, 요놈은 와봐야 후착으로 돌리고, 만약에 7번마 아스펜태양이 부러져 버리면 중배당 나오는 거죠. 이거 압도적인 인기 1위로 갈것 같은데, 문세영이까지 타고. 자, 요 7번마 아스펜태양, 요거 부러지면 배당으로도 짭짤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 농협 중앙회장대 1200, 아주 박진감 넘치는 그런 승부가 될것 같은데요. 자, 8경주. 첫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고, 대한민국 마판 넘버원 조철의 또한번 대상 경주 상한가 여러분들 기대하시면서, 자,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9경주입니다. 혼합 3군 1200, 또한번 1200입니다. 혼합 3군의 1200. 이번 경주는 연령 오픈 경주입니다. 연령 오픈 경주. 자, 과천 9경주. 자, 이번 경주 또 달러박스 대가리 하나가, 오늘 달러박스 승부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만큼 인기 1위 팔리는 거 별로 그렇게 그다지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배당판에 인기 1위가 팔리든 말든, 조철이 꺾거나 뒤로 돌리는 마필들 부지기수로 부러지죠. 자, 요번 9경주는요, 인기 대가리 팔리는 마필이 4번마 빅터문입니다. 빅터문. 물론 선행만 편하게 갖다 쏘면 이번 경주 다시 한번 꽂을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자, 안쪽에 있는 1번마 에코빅터 빠르죠. 거기에 외곽에 문세영의 9번마 장산클리어가 또 칼을 갈고 있습니다. 자, 1번과 9번이 선행력이 빠른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4번마 빅터문 중간에 낑기면은 이것도 직전 경주처럼 부러지는 그림도 나온다. 안쪽에 쌓여버리면 이거 고로시다 나면 또확 맞고 버벅버벅 되다가 부러지는 그림이죠. 자, 그래서 이번 경주는
4번마 빅터문보다 요번 경주 달러박스 대가리로 갈 놈이 또한놈 있다. 안쪽에서 1번 게이트 2점에 마이너스 6키로 감량해. 박으룬입니다. 박으룬이가 뭐 송재철이를 봐주겠습니까? 문세영이를 봐주겠습니까? 지가 죽어도 일단 1번 게이트에서 선행 조지고 나가는 그림이죠. 2차 충분했기 때문에 또 6키로 감량까지 받아가지고 자 1번마 에코빅터 있고 선행마들 얼레벌레 하면 하나짜리 배당으로 감량기수로 날라들어올 3번마 블루마카롱 계속 전개가 좀 꼬이고 있는데 자, 요놈도 순발력이 좀 있는 놈입니다. 경주거리 1200이면 그냥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스프링킹은 뭘로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좀 팔릴 것 같아요. 5번마 스프링킹 꺾고 갑니다. 자, 뭔가 이거는 한타 결정력이 없어요. 뭘로가 탔다는 거 말고는 거기다가 어부질이나 올라오면 몰라도 어부질이 올라오기에는 좀 한타 힘든 전력이고 현장에서 좀 많이 팔려주길 바랍니다. 이런 건 꺾고 가고요. 자, 6번마 문학제니아타 이놈도 직전 경주에 외곽 빙글빙글 돌면서 전개가 좀 꼬였던 놈이죠. 빅터문한테 허벌나게 깨졌던 놈인데 직전 경주 보면은 상당히 여유 있는 그런 발걸음이었는데, 자, 전개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입상권이 가려지겠고, 자, 9번마 장산 클리어, 뭐, 두말 없는 문세영 기수, 독보적인 선행 능력을 갖고 있죠. 자, 말도 빠른데 기수의 발주 이탈 능력도 최고다. 자, 5.5kg의 감량 이점까지 있다. 9번마 장산 클리어고요. 자, 이 11번마 옥스퍼드 킹이 안될 듯, 안될듯 하면서 3연속 입상을 하고는 직전 경주 혼합군에 들어와 갖고는 아쉽게 3착이었습니다. 이놈이 빠지면서 311배짜리가 터졌죠. 금로열, 금자유. 자, 요거 금 시리즈는 포털 사이트 범빅 사장의 마필들입니다. 마주가 배태공으로 돼 있죠. 범빅 배사장님 마필들인데요. 옛날에 뭐 금순이도 있었고 금돌이도 있었고 많죠. 자, 21번마 옥스포드 킹 직전 경주에 300배를 터트려 줘 갖고 경마팬 돈을 잡아먹은 놈인데 자, 요놈도 선행마 비비면은 추입으로 날라올 수 있는 그런 세력. 11번마 옥스퍼드 킹까지 4번마 빅터문을 놓고도 한 대여섯 마리가 팔리는데 그 중에 한 마리 5번마 스프링킹은 꺾어드렸고요. 자, 나머지 마필 중에 조철의 달러박스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에 달러박스 대가리가 한놈 있기 때문에 자 고놈을 놓고 시원하게 한방 조져 먹겠습니다. 일단 4번마 빅터문에다가 완장을 조지고 나머지 한두 마리만 딱 배당으로 받치면 4번마 빅터문이 빠지면 무조건 중배당이기 때문에 받치기도 이거는 짭짤한 환수가 되는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과천 마지막 구경주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과천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요. 자, 이제 부산 3경주, 4경주, 5경주. 자, 그 중에 메인 승부는 4경주와 5경주입니다. 4경주와 5경주. 먼저 첫 번째 부산. 3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부산 승부처 3경주. 자,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자, 부산 삼경주요. 부산 삼경주도 오늘 또 달러 박스입니다. 오늘 뭐맨 달러 박스이기 때문에 인기 1위 팔리는 거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쓰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늘 불안한 인기 1위짜리가 많기 때문에 자 부산 삼경주 달러 박스 자 이번 경주는요. 국산 5군에 1200입니다. 자, 이번 경주 대가리 팔리는 놈이, 자, 이 3번 마 반지의 기적입니다. 반지의 기적. 직전 경주에는 우리가 요거 놓고 때리면서 1번 스톰트윈까지 붙여먹었지. 한 열몇 배 나온 것 같은데요. 자, 3번 마 반지의 기적. 대가리가 팔리고, 역시나 19조에 또 6번 마 부산항 갈매기. 자, 이 연명이 타고 선행승부수 한번 띄워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걸 57kg가 조금 부담이 가죠. 6군하고 5군하고 또 다른데. 그죠? 3번 마 반지의 기적은 최근 계속, 여기서는 선행을 갔었고, 자, 여기서는 경주가 잘 풀렸습니다. 최적 전개로 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현장 가면 아마 3번, 6번이 번쩍번쩍 거릴 건데 이번 경주 3번, 6번을 또 깨러갈 달라박스 한 놈이 또 숨어 있다. 결론은 숨어 있다. 일단 대안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놈이 야 4번 마 히트 재팟 직전 경주에 송경윤이가 뒤로 밀리면서 경주를 그냥 포기를 했었습니다.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자 요거 6월달 7월달 경주 2연속 입상할 때 보면 다 안쪽 코너였어요. 자 요번에 다시 한번 인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강하게 밀고 나가서 선입견에 붙여지면 승부되는 거고요. 자, 5번 마 다승이 재검 받을 때잘 받았죠. 2군 마 아임유어 패션하고 대등하게 받아갖고 직전 경주 많이 팔렸습니다. 그런데 김혜선이로 이제 바꿔놓고 김어수에서 5번 마 다승이 다시 한번 승부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고. 자, 7번 마 플래시참도 끈끈한 마필입니다. 자, 여기 이때 로키스테이크 좀센 놈들 틈에서 뛰었고 직전 경주도 뭐 그런대로 초반에 조금 늦발을 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이고요. 네, 9번 마 글로리송 이 직전 경주 이렇게 못뛸 놈이 아닌데 진겸이가 진겸이다운 말머리를 했다. 희정일간 외곽으로 밀려돌면서 인기순위 4위로 그런 대로 많이 팔렸는데 꼬부라졌죠. 뭐 그놈이 그놈이지만 정동철이가 그래도 좀 낫겠다. 바꿔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외곽에 11번 마 해버그 타임. 기복이 좀 있는 마필이지만 이 마필도 선행 선입이 가능하고 자 꼬마 기수 감량을 받고 나오고 있습니다. 3번 반지의 기적 6번 부산항 갈매기가 빠르지만 이놈이 외곽에서 감고 나오는 그림도 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삼경주는 자, 3번 마 반지의 기적을 이길 달러박스 대가리를 놓고 구멍수도 한 글쎄요 많아봐야 한세 방이면 될것 같습니다. 3번 반지의 기적하고 6번 부산항 갈매기 두 방은 가져가야죠. 거기다가 아마짜리 한 놈까지만 더 낑겨갖고 가면 한세방 정도면 요거 충분한 환수가 나오겠다. 자, 오늘 달러박스 부산 삼경주 첫 번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부산 메인 승부, 부산 4경주와 5경주입니다. 네, 부산 4경주 국산 3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또 달러 박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레이스 포인트에 영광의 축제가 인기 1위가 맞냐 적어놨죠. 영광의 축제라는 마필이 또 인기 1위로 팔릴 마필인데 조철이 볼 때는 또 불안해 보인다 이겁니다. 자, 컬러스 플라잉 자마 뭐 예전에 잠깐 잘 뛰다가 요새는 좀 찌그러졌는데 이번에 영광의 축제가 잘 뛰었어요. 계속 이마필이 고질적으로 좀 허리가 좀안 좋죠. 허리가 여기 보시면 요배통 2회라고 돼 있습니다. 뭐 요배통 마필들이 질병이 걸릴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경마 또 처음 하시는 분은 요배통이라 그러니까 뭐 오줌 넣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주 초보분들 네, 허리가 아픈 게 요배통입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허리가 아프면 짜증나죠. 조철이 요새 허리가 좀안 좋아가지고. 하지만 뭐 저는 이제 나이를 먹어서 안 좋아지는 거고. 에이, 이놈은 지금 3살밖에 안된 놈인데 고질적으로 허리가 좀안 좋다. 뭐 허리가 안 좋은데 이게 주행 심사 받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썩 정상 컨디션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 그런 느낌이 들질 않습니다. 거기다가 부담 중량도 지금 3kg가 늘어갖고 나왔고요. 5월이니까 6, 6, 7, 8, 9, 10. 5개월 이상 출주 공백도 있고, 이래저래 4번마 영광의 축제가 좀 불안해 보이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찬스가 왔다. 부산 4경주. 4번마 영광의 축제가 불안한 반면에 조철이 노리는 요놈인 요번 경주는 이놈을 위해서 편성이 짜여진 것 같다. 이놈을 위해서 편성이 짜여진 것 같다. 자, 마필 두수도 9마리 단출한데요. 자, 1번마 로열 티켓입니다. 1번마 로열 티켓. 선행 가는 놈들 무너지면 어부지리 날라올 수 있는 놈입니다. 마필 두수도 9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은큼한 2조. 강영권이네 마필이죠. 거기에 배당기수 김어수입니다. 배당만 나오면 미친 듯이 때리고 들어오는 2조. 거기에 김어수 로얄 티켓. 자, 2번마 성산 파워. 성산 파워. 자, 최근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2번 게이트에서 1800m 경주거리도 좀 있고요. 이놈도 고질적으로 왼쪽 구절이 좀, 왼 앞다리 구절이 좀안 좋은 놈인데 아무튼 2번마 성산 파워. 조판상 가능해 보입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그렇게 썩안 좋아 보이죠? 왼쪽 구절에 요배통도 있었고, 아무튼 조판상 버리지는 못할 놈이다. 3번마 파워 원더풀도 안쪽 게이트로 들어갔고, 빠따 좋은 임성시리로 바꿔놨어요. 꼬마들 갖고는 안 되겠다. 4kg가 늘더라도 성실히 태워야 되겠다. 백광열인에서 3번마 파워 원더풀의 최강 카드를 썼습니다. 그리고 요번 경주, 한 마리 6번마 알파스타가 아마 인기 1, 2위, 최저 배당으로 또갈 놈인데, 요게 취소가 됐어요, 아쉽게. 얘도 나와서 바람을 좀 잡아야 되는데, 자, 요 6번마 알파스타가 취소가 됐습니다. 자, 7번마 리버스 수입. 선취입이 좋은 마필이죠. 선취입이.
출주공백이 한 6개월여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 마필도 요배통이에요. 요배통에다가 거세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아주 푹 쉬고 그러고 나왔는데, 연습주행, 주행검사 한번 받고, 그 다음에 10월 16일 날 연습주행 나온다고 신청을 해놨다가 안 나왔어요. 아무튼 7번만 리버스 수입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8번마 영광의 파이트입니다. 모준호 기수, 직전 경주 인기 10위, 백판 팔리고 꾸역꾸역 올라왔죠. 석세스 마추의 아델 피펄, 거기에 영광의 파이트가 들어오면서 3복승이 터졌습니다. 자,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끝걸음이 남아있었던 그런 마필. 자, 요 정도 5마리 안에서 4번마 영광의 축제를 이길 아나짜리 한 놈. 조철이 눈가리에 딱 잡아놨으니까. 자, 요거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요거 강영권 마방에서 1번 로얄 티켓, 4번 영광의 축제. 2마리를 출주를 시켰는데, 은큼한 강영권 조교사가 대가리 팔리는 4번마 영광의 축제를 뿔어먹고 1번마 로얄 티켓의 승부를 걸어 때릴 수도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메모들 해놓고 조철의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자, 이번 경주 무조건 상한간방 때려보겠습니다. 자, 부산 첫 번째 메인 승부 4경주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부산 5경주 메인 승부. 자, 5경주 메인 승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게 지금 6경주로 돼 있네요. 제가 이거 고쳐놔야 되겠습니다. 부산 5경주입니다. 자, 부산 5경주 오늘 마지막 메인 승부 들어가기에 앞서서, 조철 스타일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유튜브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도, 자,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거잘 해주셔야 돈 따는 겁니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닌데 뭐 구독, 좋아요, 알람 그건 못 해줍니다. 그죠? 그리고 조철 스타일에 구독을 해 놓으시면 뭐 하나라도 건져 가시는 그런 경마 채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드리는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으로 항상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부산 오경주 과천에서는 농협중앙회장대, 부산 오경주는 똑같이 1200으로 오픈으로 김해 시장대가 또 열립니다. 자, 요것도 예측권 20장. 또 한번 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5경주, 이것도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다. 직전 경주, 우리한테 아름다운 질주 대상 경주에서 복승식 26.8배, 상승식 한 42.7배인가 그랬나요? 우리가 대가리 놓고 때렸던 이 4번마 영광의 레전드죠, 영광의 레전드. 자, 요놈 인기 2위짜리를 쌍복 대가리 놓고 8번 화랑 베스트. 기가 막힌 배당이 나왔죠. 아름다운 일주 대상 경주에. 자, 그런데 당연히 이게 또 대가리 팔리죠. 4번마 영광의 레전드가. 그런데 직전 경주에 인기 2위가 팔렸던 이유는 얘가 외곽 게이트를 받았기 때문에 인기 2위입니다. 근데 기실, 직전 경주는 경주가 상당히 잘 풀렸다. 선행을 편하게 받았습니다. 외곽에서 페로비치 기수가. 하지만 요번 경주는 선행 받기가 좀 껍껍스럽습니다.
자, 안쪽에 1번 마 골든 썬더볼트 있죠? 자, 2번 마 아델 로사리오 1조 백광열 마방에 자, 8번 마 닥터 시저하고 같이 나왔어요. 두 놈이 다 댕댕이 마필입니다. 자, 1번, 아, 2번, 8번, 두놈다 선행 마필인데, 이거 400마 영광의 레전드 인기 대가리짜리 선행 가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선행을 가더라도 편하게 못 간다, 이거는. 자, 그러면 직전 경주는 선행을 가서 그렇게 우승까지 하고 했는데, 선행을 못 가는 영광의 레전드. 물론,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일반 경주하고 이런 경주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자, 이번 경주의 키포인트는 직전 경주는 우리가 쌍복 배당으로 메인 승부로 건져 먹었던 4번 마 영광의 레전드. 야, 남들 안볼때 우리는 쌍머리 놓고 때려 먹고 이제 남들이 대가리 볼때 우리는 이런 이유에서 뒤를 돌린다. 뒤를 돌린다.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달러박스 승부처. 자, 김해시장대 대상경주. 제가 대충 경주 편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 지금 말씀을 드렸고, 1조 백광열 마방에서 2번 아델로사리오, 8번 닥터시죠. 두 마리가 선행마 양동작전으로 펼치고요. 자, 그 나머지 마필 중에 또 선취부로 올라올 놈들, 3번 그레이트 블루, 6번 미쓰고, 7번 범이 내려온다. 그다음에 19조 김영간 마방의 9번 어게인 터치, 11번 맨 오브 더 이어. 이런 마필들 중에 너도나도 강대가리 팔릴 4번마 영광의 레전드를 깨러갈 하나짜리 쌍복 대가리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5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마지막 메인 승부로 들어가는 대상경주 또한번 예측권 20장 한번더 상한가 때리는 부산 5경주 메인 승부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 31일 일요일 과천 부산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방송 징검다리 예상 방송 모두 마치고요. 자, 내일 승부처 다시 한번 공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네, 과천 3, 4, 8, 9 부산 3, 4, 5 과천은 메인 승부가 8경주, 9경주. 부산은 메인 승부가 4경주, 5경주. 자, 이렇게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영상 나가시기 전에. 자, 다시 한번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면서요. 자, 저는 내일 10월의 마지막 날 멋진 예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